유저지 6개 학군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전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피어오른 연기가 뉴욕까지 날아왔습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시속 11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알라바마 등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기지 연체 및 미납에 따른 주택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사 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여행 중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마스크를 안 쓰거나 일시 벗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 원 밴드빌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15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서섹스 카운티 등 최소 6개 학군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대면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전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4일 뉴저지 지역 로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워싱턴 타운십 퍼블릭스쿨에서 최근 3명의 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이들 학기 후에 모든 대면 수업이 취소됐습니다. 서섹스 카운티에 있는 프랭크포트 타운십에서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교 문을 열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한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밝혀지면서 이 지역 모든 학교가 14일부터 전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랭크포트 타운십의 브랜든 허쉬 교육감은 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2주 동안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 후 추후 일정에 대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긴 카운티의 두 학군에서도 3명의 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긴 카운티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우드클리프 레이크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여 2주 동안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로다이 보로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원격 강의를 하던 교사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교사와 접촉한 동료 교사 12명 이상이 격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하울 학군의 글로벌 초등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학년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리틀 실버에 있는 마켄 플레이스 스쿨에서는 지난주 6학년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6학년 전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 브런스윅에 있는 마켄 스쿨 미들섹스 직업기술학교는 신입생 중 환자가 나와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교육국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학군은 총 434곳입니다. 나머지 242개 학군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군은 68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피어오른 연기가 4,800km나 떨어진 동부 뉴욕까지 날아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늘이 희뿌연 연기구름으로 뒤덮였으며 뉴욕시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산불이 미 전역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망자가 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리건, 워싱턴주의 동쪽으로 맞붙은 아이다호주에서도 산불이 확산하면서 일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등 서부 해안 3개 주에서 지금까지 500만 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지만 아직도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리건주 경찰은 화재로 소실된 건물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동형 영안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이런 규모의 화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주지사들은 모두 기후변화가 산불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건주의 셀럼 동쪽에서 발생한 비치크리크 화재가 거의 20만 에이커의 산림을 태운 가운데 수십만 명이 대피 명령 또는 대피 준비 경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 지금까지 35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95만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날 바람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산불로 인한 매연과 연기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계속 뒤덮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셀리가 시속 110마일의 지속적인 강풍을 동반하며 15일 알라바마 등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걸프만 연안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셀리가 걸프만 해역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 루이지애나주를 직접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면서도 큰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셀리는 14일 허리케인 2등급으로 격상됐고 15일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륙 후 17일에서 18일경에는 조지아주에도 폭우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 일부 지역과 플로리다주 펜핸들의 최서단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셀리는 멕시코만과 대서양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5대 폭풍 중 하나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는 지난달 말에도 허리케인 로라가 강타해 8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당국은 아직 피해 복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말까지는 모기지 연체 및 미납에 따른 주택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미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매물에 대한 주택 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기존 8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책 모기지 업체가 보유한 대출과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에 대한 강제 퇴거는 불허되며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와 관련된 차압 절차도 연말까지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소득을 잃은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동안 페이먼트를 연기하거나 페이먼트 금액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페이먼트 연체 수수료 및 관련 페널티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은행과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신청한 소유주에게 연장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락을 취해 재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유주는 추후 모기지 이자율과 페이먼트 금액 등을 재조정하거나 클로징 때 유예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마크 칼라브리아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은 이번 연장으로 2,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약 11억 달러에서 17억 달러가 추가로 비용 부담이 될 것이며 총 약 5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외교부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사 민원 서비스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외교부는 영사 민원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사 민원 24 앱을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자들은 오늘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애플 핸드폰 사용자들을 위한 앱은 10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하신 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외국민 등록 신청 그리고 뭐 재외국민 변경 이동신고, 뭐 귀국신고, 그리고 문서 발급 사실 확인이나 민원 처리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민원인분들께서 민원을 처리하실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거에 대한 안내문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서 항상 그 앱을 설치하시면 그런 민원 안내나 민원 신청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제외 공관 방문 예약과 여권 재발급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필요하는 영사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중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마스크를 안 쓰거나 일시 벗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달 3살짜리 자폐아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엄마와 함께 내쫓은 데 이어 최근에는 기내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 2살 아기와 아기 엄마를 강제 하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34세 여성 조디 데그얀스키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시카고행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올랐으나 2살 아들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함께 하차 조치됐습니다. 데그얀스키는 비행기 이륙 전 아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는데 승무원이 다가와 아기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데그얀스키는 아들에게 마스크를 씌웠지만 활주로로 이동하던 여객기는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갔고 모자는 보안요원들에 이끌려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은 겨우 두 살이다. 먹고 마시거나 약을 먹을 때는 마스크 내리기를 허용해야 한다며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달 텍사스주 미들랜드 공항에서 3살짜리 자폐아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발작을 일으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항공사 측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또 제트블루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공항에서 2살짜리 아기의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일가족 7명을 강제 하차시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약 과정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에드 바스찬 델타 항공 최고 경영자는 최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탑승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 수가 27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One World Trade Center 이어 맨하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 One Vanderbilt가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맨하튼 내 사무실과 거리는 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을 빛낼 1400피트 높이의 One Vanderbilt가 14년간의 공사 끝에 14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연결된 33억 달러 규모의 이 빌딩은 주변의 미타운을 최고의 오피스 구역으로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빌딩 주변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SL 그린 리얼스테이트사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통하는 통로 건설 등 뉴욕시와의 협력 사업에 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 벤더빌트 빌딩 공간의 67%는 스퀘어피트당 $100 이상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시점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높은 공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협회는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 중 앤디 킴 의원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아깝게 진 공화당 소속의 영킴 후보도 재도전에 나섭니다. 워싱턴주 10선거구에는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 랜드 후보가 출마하며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선 미셸 스틸 후보가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또 34선거구에선 데이비드 김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뉴스 브레이크 보도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의 자가격리 대상주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6월 30일부터 검역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건수는 10만 명당 10건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더 이상 자가격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카모아 시니어타운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시카모 시니어타운은 올해 완공된 최신식 건물로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건강케어를 넘어서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만족시켜주는 퍼스트 클래스 노후 생활을 제공합니다. 이곳 타운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전화 201-574-5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빌 드빌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현장 축제와 간중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레이드 참가자 규모도 축소되고 공연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연기가 뉴욕까지 날아왔습니다. 미세한 연기 입자를 통한 호흡기 질환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